금세 통통해진 호박나물은 건져서 물기를 털어낸 다음 다른 나물과 똑같이 기름에 볶아줍니다. 그리고 소금 반 큰술로 간을 맞춘 뒤 잘 익을 때까지 볶아주면 되는데요. 마늘과 양파, 파, 깨를 넣어 완성합니다. 기본을 충실하게 따라서 맛깔스럽게 만든 호박나물. 평소 반찬거리로도 손색이 없겠죠? 자, 이제 보름나물의 황금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간을 하는 재료부터 삶고 불리는 방법까지 달인의 비법을 그대로 담아냈으니까요. 황금 레시피대로 따라하면 보름나물 누구라도 맛있게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도 나섭니다. 요리하는 남자 광민 PD. 오늘은 밥하랴 나물하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음식 만드는데 뭔가 애정이 보여요. 황금 레시피 이번에도 성공할 수 있을까요? 검증을 위해 서울의 한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구수한 냄새에 이끌려 오신 시민분들. 사장님표 오곡밥과 광민PD표 오곡밥. 까다로운 주부들의 선택은? 괜찮아요? 네, 이거는 무슨 나물이에요? 맛있어요? 잘랐는데 많이 없을 리가 없어요. 그 결과 비슷하거나 혹은 광민PD표 오곡밥이 맛있다는 의견으로 황금 레시피 성공! 황금 레시피로만 하면 복도 담고 건강도 담은 정월 대보름 오곡밥. 올해는 직접 도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바다의 영양을 가득 담고 있는 굴. 야. 뽀얀 살이 통통하게 오른 굴은 지금이 딱 제철이라는데요. 월급만 빼고 다 오른다는 고물가 시대. 요즘 굴찜 한번 먹으려면 얼마 내야 될까요? 보통 2만 원에서 2만 9천 원 정도. 그런데 만 원 한 장이면 굴찜을 무한 리필해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굴 원산지가 어디예요? 이거 팔면 얼마나 남아요? 만 원에 무한 리필되는 석화. 그 가격의 비밀을 가격하게 Y에서 취재했습니다. 1인당 만 원이죠, 1인당. 석화찜을 만 원에 무한 리필로 판매하고 있다는 곳을 찾은 제작진. 과연 손님들은 많이 드나드는 곳인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4시간 동안 지켜본 결과 무한리필 석화찜 집을 다녀간 손님은 50여 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그 KBS 생생정보통팀인데요. 오늘 여기 가게에서 나오셨잖아요. 네. 여기 좀 어떤가요? 저희는 칼국수 먹으러 자주 가거든요. 아... 칼국수요? 네. 근데 여기 석화찜이 좀 네, 저렴하게 파는 것 같아요. 저희 빼고는 다 석화찜 드시냐? 아, 저희... 저희는 잘못 담으셨네요. 아, 저희는 국수만 먹고 가서 합니다. 네. 아, 아유, 두 분만 빼고 다 석화찜 먹고 있어요? 네. 네. 저렴한 가격에 양국수 먹어. 괜찮습니다. 만 원이면은 저렴한 건가요? 아유, 그럼요. 만 원에. 글쎄, 어제 자꾸 더 저렴하게. 어제 생생정보통신에 7,000원짜리 전국이 그거. 이거 맛있던데, 진짜 맛있겠던데, 진짜. 지난 1월 23일 가격하게 Y에서 방송했던 7,000원 전 무한리필 편을 보고 무한리필 음식점을 찾아봤다는데요. 우리 그거 보고 이거 찾아갖고 왔거든요. 사실 그 주는 거는 그걸 많이 줘요. 시장보다도 싸고 괜찮습니다. 맛있고 괜찮아요. 무제한으로 이렇게 주면은 네. 보통 좀 이렇게 질이 좀 떨어진다거나 아니요, 양이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아이고 싱싱해서 네, 완전 통통해요. 눈치 안 주던가요? 네. 저금해서 진짜 푸짐하게 먹어요. 여기 그냥 저희들끼리만 있으니까 네.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진짜 맛있게 네, 먹고 왔어요. 후회는 안 합니다. 20명의 손님이 긍정적으로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무한 리필 음식점에 대한 시민들의 가장 큰 불만은 리필 주문 시 눈치를 준다는 것. 만원 석화찜, 정말 무한으로 리필이 될까? 제작진은 조금 특별한 분들을 섭외했습니다. 이번에 좀 세다. 작년 전국체전 보디빌딩 일반부 금메달리스트 이두희 씨. 평소 근육 강화를 위해 굴을 즐겨 먹는다는데요. 엄청난 근육을 소유한 보디빌더부터 육중한 체구의 헬스 트레이너까지 섭외 완료.